유년부 8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요절 텐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어요. 죄수가 입는 옷을 벗게 하고 왕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억하기 활동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인지 자기소개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 사람은 여호야긴 왕이네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보니 빈칸들이 있어요. 우리 부로 101페이지에 기억하기 활동 스티커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나는 여호야긴입니다. 나는 어디의 왕입니다. 어디의 왕일까요? 선택 스티커에서 찾아서 붙여볼게요. 바로 남왕국. 남왕국. 어디의 왕이었죠? 유다의 왕이었어요. 나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나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왔나요? 선택 스티커에서 찾아서 붙여볼게요. 아수르일까요? 맞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여호야긴 왕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암호문이 있어야 해요. 암호문의 빈칸을 채워서 여호야긴이 탈출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이 암호문은 여호야긴 왕. 이 글자에 사다리 타기를 하면 암호를 풀 수 있대요. 그럼 선생님과 글자를 따라 암호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부터 시작해볼까요? 내려가서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희응! 희응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암호문에 희응을 먼저 적어봐요. 자, 호의 암호를 풀어가볼까요? 내려가서 옆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갔더니 네, 외가 나왔네요. 자, 그럼 야의 암호를 풀어가볼게요. 쭉 내려가서 옆으로 쭉 내려갔다가 도착! 비읍이에요. 비읍. 자, 기내 암호도 풀어볼까요? 쭉 내려갔다가 쭉 옆으로 옆으로 오! 오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왕의 글자 쭉 내려가서 옆으로 옆으로 갔더니 기억이 났네요. 친구들도 암호를 풀었나요? 같이 암호문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핵심 문장을 통해 함께 외쳐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아래 질문에 답해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나요? 네, 믿어요. 그럼 이쪽 화살표로 내려오고 아니요, 믿지 않아요 하면 이 칸으로 내려오면 돼요. 친구들은 진짜로 믿나요? Yes, 네, 믿어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Yes, 이 말을 따라갔더니 소망의 말이 나왔어요. 함께 살펴봐요. 소망의 말 박스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만약 노, 아니요, 믿지 않아요를 선택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불평의 말을 하고 있어요. 불평의 말 박스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왜 나만 아프게 하실까? 왜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불평의 말을 해요.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장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친구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섯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나는 이런 소망의 말을 할 거야. 다섯 글자로 만들어 보고 같이 이야기해 봐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 볼게요. 친구들도 적어 보세요. 약속을 믿어.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볼래요. 약속을 믿어. 친구들도 적었나요? 승리가 있어.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세요. 모두 모두 소망의 말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회복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평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소망의 말을 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